1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윤영에 대해서 기분이 어떠신지, 개봉을 앞둔 기분이 어떠신지 오자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난이도 살짝 올려서 게임처럼 설경구 씨 기분 어떠십니까? 개봉 앞둔. 기대됩니다. 정확해요. 설레고 떨려. 설레고 떨려. 수담 씨? 살짝 설렸어. 살짝 설렸어요? 자, 박혜수 씨. 나 떨려 죽어. 죽어, 서현우 씨? 그냥 극장 와. 그냥 극장 와, 이현우님? 두분 꽤. 제가 그 용산 CGV부터 여기 영덕구 CGV까지 왔는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. 18일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사실 오늘 참 언론시사라는 게 성적 통지표 받는 길이거든요, 배우들은. 근데 언론시사 다음에 또 이렇게 팬분들 뵙고 같이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 훈훈함으로 같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. 저희한테도 너무나 큰 지원의 에너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. 건강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떨리고 정말 기쁘고 좋은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너무나 많이 웃고 제가 충전하고 길을 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동안 못 보여드렸던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,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. 저희 영화 홍보 많이 많이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얼굴 감사해요. 볼볼 못볼볼 다 보여주고 오늘 영화도 보여드리고 춤도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 굉장히 긴장하면서 있었습니다.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랑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을 주시고 좋은 기운을 주셔서 너무너무 사실 저희가 힘을 드려야 되는데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 즐겁게 보셨으면 좋은 평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늦은 시간까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어요. 아까 그 기자 간담회 전에. 네, 여러분도 오늘 처음 보고 저희가 마치 이렇게 굉장한 추억을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공간 속에서. 여러분들 다 SNS 하시잖아요, 그죠? 거기에 해시태그로 샵 유령, 샵 존잼, 샵 유정, 샵 설날 선물, 샵 가족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 끝까지 이렇게 예, 정말 늦은 시간인데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배우분들의 출연작 중에서 유령이 손에 꼽히는 되게 애정하는 작품으로 나누면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모두 전화기를 휴대폰을 꺼내주시고요. 카메라 있으신 분들 카메라 꺼내주시고요. 일어나서 포토타임을 마지막으로 한번.